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사티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섭고 신비한 존재와 귀신전화를 하게 될까요? 그럼 랜덤으로 연결되는 귀신전화 지금부터... 어? 근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욕실에 물이 틀어져 있나? 물소리가 멈췄어요. 자, 그럼 다시 귀신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가고 있어요. 과연 어떤 존재에게 연결될까요? 앗! 연결됐어요. 저기는 바닷가 같은데요. 혹시 아까 물소리가 났던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물이라면 어떤 존재가 나타날까요? 역시 물이니까 물귀신이 나타나겠죠? 꽉! 물속에 어떤 그림자가 보여요. 꽤 커 보이는데요. 과연 뭘까요? 이봐! 어서 정체를 보여줘! 뭐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대체 누가 날 찾는 거지? 전화기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역시 물고기가 아닌 무서운 존재가 물속에 있는 거야. 이봐! 넌 대체 누구야? 정체를 보여! 고통프라인건! 방금 나왔다 들어간 그거 상어 지느러미 아냐?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랑은 뭔가 다른 느낌이긴 했어. 상어가 말을 할 수 있다니 대체 정체가 뭐지? 인간! 너야말로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지? 게다가 내가 하는 말도 알아듣는 듯하군. 그건 이 귀신 전화기의 능력 때문이야. 재밌군. 그것을 빼앗아 연구할 가치가 있겠어? 뭐? 내 귀신 전화기를 빼앗겠다고? 근데 넌 바다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상어잖아. 난 육지에 사는데 어떻게 찾아온다는 거지? 하,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을걸? 어? 뭐야? 전화를 끊었어. 근데 대체 무슨 수로 나를 잡겠다고 한 거지? 헐?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온 거지? 설마 아까 그 상어? 무섭지만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아까 그 바다는 아닌 것 같네요. 저긴 어딘가에 있는 지하실 같은데요. 그럼 상어는 없겠죠? 날 찾았어! 있을 수 있는 거지? 팔도 달려있고 심지어 사람처럼 서있어. 대체 넌 정체가 뭐야? 나의 이름은 고블린 샤크.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인간처럼 육지에서도 걸어다닐 수 있지. 그럴 수가. 그동안 상어라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물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육지의 인간들은 공포를 느끼지 못했겠지만 이제 알겠나? 육지도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끙끙 냄새가 나는군. 그 전화기라는 곳에서 나는 악령의 냄새가. 뭐? 악령의 냄새라고?